통일청 농산업경영과에 근무하고 있는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각 충남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다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농업인 여러분들을 여러 분 모시기가 좀 곤란해서 일단 저희들이 대면으로 각 지역의 대표님들을 좀 모시고 트렌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영상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충청도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동영상을 저희들이 농업인 여러분들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사실 오늘은 농업인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농업인 분들은 다 제가 일단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우선 저희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의 권택민 국장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박인희 기술개발 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은 토마토연구의 임기영 회장님 오셨고요. 네, 우리 임기영 회장님은 부여에 지금 계시는데 부여에서 최영남님, 그다음에 김상옥님, 그다음에 최종길님, 그다음에 최강진님께서 오셨고 또 청양에서도 우리 정지훈님, 허동범님이 오셨고 김연현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는 백경민님이 오셨고요. 보령에서는 조병찬님이 오셨고 서천에서는 김혜성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다들 이렇게 일일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선 우리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의 권태인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10월 또 이제 또 가고 있는데 가을이 되는데 우리 토마토를 아직도 생산하는 것은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토마토 생산하시는 우리 농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함께 하면서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의 관심 또 그리고 특히 과체류연구소에 이런 또 행사를 개최하는데 장소를 배려해 주고 모든 준비를 해 주신 이런 부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다 팔아야 되는데 다 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 어떻게 팔아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도록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는 유통 소비 트렌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안 팔리는 농산물도 왜안 팔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연구하게 되고 이래서 생산 농가들에게 그런 정보들이 제공돼서 잘 해결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가지고 우리 농업 연구를 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잘 팔리는 품종을 개발하고 잘 팔릴 수 있는 농산물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재배 생산 기술들을 연구하도록 그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요즘 최근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스마트 팜, 다른 말로는 뭐 디지털 농업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혁신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디지털 농업 부분에도 지금 상당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좋은 서비스로 제공해 줄수 있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토마토 농사 잘 하셔가지고 분홍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듭 이렇게 행사장 준비와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충남농업기술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박인희 기술개발국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술개발국장 박인입니다. 여러 가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또 농가에서는 수확 시기, 정식 시기에 겹쳐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 발표대회를 우리 부여에서 과체연구소에서 개최하게 된
하게끔 해주신 권택님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실 닐슨 코리아 정인호 부장님, 중앙청과 이재희 부장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네 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마 부여가 처음에 여기 이 과체연구소가 생긴 것이 94년 개청식은 94년에 개청식을 했습니다. 그때 93년도에 제가 세 사람하고 여기 허허벌판에 와가지고 건물 져가면서 했던 게 첫 세 명이 와가지고 시작을 했던 데고 해가지고 무척 기억이 많이 남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토마토가 한 5,700헥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이 한 700헥타 그러고 부산의 대저 토마토가 두 군데가 아주 유명하고 안강 토마토 유명한데, 특히 여기 부여가 350헥타 정도에서 단일 단지로서는 최고 넓었던 그런 단지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일반 도마도였다가 서서히 방울도마도 변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방울도마도에서 또 이제 대추형 토마토로 이렇게 각 방면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토마토를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 제가 어느 문헌을 보니까 2006년도에 11kg 정도, 1인당 11kg를 먹는 것이 지금은 작년 2016년은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8.2kg로 아주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해외 수입하는 과일이 많아지고, 또 뭐 각종 과일들이 재배가 각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서 상당한 중점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런 대회가 있었다는 거 시기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셨으니까 좋은 토론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더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 관련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